사진을 조금 지금 찍지 않을게요. 제가 연예인이 아니에요. 사진을 찍으시면 제가 말을 못하거든요. 양해 말씀드리는 거예요. 한때 올라갔었을 때 처음 이 내가 뭘 경영권 찬탈을 뭘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어 이 팀들 여자가 하늘 품는 오년 서리가 내린다 씨. 아니 이 아저씨들이 미안하지만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이렇게 온갖 막 카톡을 막 야비하게 막 다 캡처해가지고 아 쫓겨도 상관없어 솔직하게 다 얘기해서 차라리 시원해 내가 나뿐이지만 안 하면 돼 근데 이들이 내가 명예가 중요한 걸 알아 제가 병이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솔직히 뉴진스 이거 저 3일 동안 미친 거 아시죠? 저 개코 됐었잖아요. 아, 저도 이걸 밝혀야죠. 저 성격 아니, 보니까, 아, 전 장난 아니다.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아, 근데 저 마음 약해요. 막 약하니까 이렇게 열받는 거지. 근데 죄송해요. 왜냐면 나는 고상한 척 하는 게 싫거든. 찬탈을 뭐 무슨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어요. 저 직장인이거든요. 저 월급 사장이고 직장인이 자기 직장 사수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 대한 푸념을 할 수 있잖아요. 하이브에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. 진짜 딴 데서 알면 개같이 놀랄 거야. 미니지는 왜 배신하냐. 아니 무슨 개소리야. 자기들이 배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개같이 일했는데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. 어? 이렇게 비겁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어찌 떨지 말고 내 새끼들을 놓고 나오는 게 너무 그냥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돈을 원했으면요 이런 내부 고발을 안 해요. 더 가만히 있어도 천억 번다니까요. 최소. 근데 내가 미쳤다고 왜 내부 고발을 해. 제 지인인데 그냥 무속인인 사람이에요. 얼마나 야비해요. 저 기자회견 한다니까 바로 전에 무당 막 풀잖아. 다시 한번 쭉 봐봐. 나를 어떻게 매기려고 했는지. 그래서 내가 근데 니네 잘 됐다. 나 모르겠다. 그냥. 죄송해요.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. 이 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. 근데 저도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뉴진스 만들면서 느닷없이 12월 2일에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. 저는 에스파가 목표가 아니었거든요. 저는 그리고 누구를 막 그렇게 뭐 밟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뭐 이렇게 지금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하하 그 전까지 시영님은 저희 뉴진스 나왔을 때 축하한단 말도 안 했었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. 빌보드 핫100에 오르고 나서 근데 갑자기 즐거우세요? 라고 보내시고 저는 그때 되게 이게 의도가 이상하게 당연히 즐거운데 이걸 왜 묻지?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? 뉴진스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르세라핌 나오기 전까지 미니진 걸그룹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야 된대. 저는요 시영님이 손을 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 자율적으로 막 경쟁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건강하게 크지. 최고 결정권자가 내 새끼는 첫째, 내 새끼는 둘째 이렇게만 하면 당연히 밖에서 볼 때 누가 적자냐, 누가 서자냐 막 이런 쓸데없는 논의가 나오잖아. 그래서 제가 이게 자식 키우는 게 약간 이런 건가.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처음에 제가 솔직히 그랬거든요. 이제는 아니 내가 죽긴 왜 죽어. 그래서 내가 누구 죽으라고 죽어. 말하고 죽어야지 죽어도. 저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어요, 그 말을. 저한테 했던 어떤 그 마타도어의 상황. 저도 사실 그렇게 느꼈거든요. 저한테 관심을 안 줬으면 좋겠거든요. 제가 진짜 각 잡고 막 뭐를 했으면은 막 회사 카톡으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또 그러진 않았겠죠. 미니진을 돈 욕심 있는 애로 만들자. 두 번째로는 얘가 자뻑이네. 자의식 과잉. 자신감이 넘친다. 막. 저는 타고난 말투가 이래요. 예. 근데 왜 터뜨렸을까요, 이렇게 밖으로? 저를 망가뜨리고 싶어서? 지금 이 순간 가장 걱정되는 건 뭐? 저를 또 계속 음해할 거?